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논작물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밭작물 수확 종합위험 수확 감소 방식 밭작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작물 보험금 산출할 때 설명드렸지만 산출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모두 같고 다만 다른 것은 표본 면적 분의 표본 면적의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을 하는데 그 수확량을 구하는 게그 작물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품목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보험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작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종합위험보장 밭작물 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전원 외울 때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마양 고오 감 감자는 세 개라서 감감감 착콩 양배추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양 고오 감감감 착콩 양배추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위험보장 밭작물을 배우고 나면 이어서 종합위험 수입 감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저희 1과목 때 배웠었죠.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럼 수입 감소 품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수가 해당이 안 되고요. 봄, 고랭지, 재배, 감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양배추이고, 수익 감소 보장에서 유일하게 과일 중에 과수 중에 보장하는 품목은 저희가 포도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포도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수확량 감소도 해야 되고 수익 감소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수확량 추가 감소 부분도 있죠. 자,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양배추입니다. 자, 공통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죠, 실제로. 보험금을,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손해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실제 가서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든 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이게 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입니다. 그때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죠. 그 자료 세 가지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있었고요. 사진도 두부 첨부된다고 했어요. 피해 내용을 알수 있는 세부 피해 내용 사진, 그리고 농지 전체를 찍은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볼수 있는 전체 사진,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사하고 나면 이제 피해 사실은 이제 보상하는 재인지 여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추가로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위험 밭작물 품목에서 추가 조사 항목은 어떤 게 있느냐? 재파종 조사라는 게 있고요. 재파종 조사 저희가 1과목 때 배워서 기억나시죠? 마늘에 해당됐습니다. 재정식 조사가 있고요.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였죠. 경작불농 조사가 있고 수확량 조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위험 밭작물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농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차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른 작물들은 모두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인수 제한 여부를 판단했었죠. 뭐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이라는데 차는 가입 면적을 가지고 인수 제한 여부를 판단하더라.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부분이 달랐고. 유일하게 또 과수 품목 중에서 경작불농 조사를 하는 품목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복분자였죠, 그죠? 특성을 조금씩 구분을 해가지고 각기 경작불능 조사가 나왔으면 경작불능 조사에 대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재파종이면 재파종, 재정식이면 재정식,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특성별로 암기하고 스스로 구분하는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 조사는 재정식, 그 다음에 재파종, 경작불능조사, 수학량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종합이윤보장 밧작물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보장을 하는 품목이라고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종합이윤 밧작물입니다. 밧작물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종합이윤보장 밧작물이 있고, 종합이윤보장 수익감소 밧작물이 있고, 종합이윤보장 생산비 보장 밧작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이윤보장 밧작물로만 물은다고 하면 차를 제외한 나머지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감감감, 콩, 양배추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시기별 현지 조사 및 수확량 조사 적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책에 그대로 표가 있고, 이 부분은 실은 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실무 자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늘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은 저희가 재파종 조사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재파종 조사하고, 경작불능 조사도 있죠. 경작불능 조사하고, 수확량 감소 조사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조사가 되네요. 차 한번 볼까요? 차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확기에 가서 수확량 감소 조사를 하네요. 자, 수확 직전까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는 거. 왜냐하면 수확 적기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확 적기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불능 조사를 생육기 때 하게 되고, 수확 직전에 수확량 감소 또는 수확기 때 수확량 감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마늘처럼 재파종 보험금처럼 재정식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식 조사가 있더라. 여기서도 문제를 내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이건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있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제죠. 마늘에서 조사하는 그 종류를 다 적으시오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재파종 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감소 조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의 종류를 모두 적으시오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재정식 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감소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묻는다면 재파종 조사를 하는 품목은 했을 때 마늘이 될수 있고, 재정식 조사를 하는 품목은 하면 양배추가 될수 있고, 아까 물었던 것처럼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은 하면 차가 될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확량 조사를 그러면 하는데, 그 수확량 조사는 각각 품목마다 자기가 수확을 할수 있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인지 그 적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확량 조사 적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먼저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고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늘입니다.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뭐 앞에 여기 우리 마늘 이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비대 다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비대가 종료됐을 때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비대가 종료된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늘 땅속에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서가 붙죠. 잎과 줄기가 2분의 1, 3분의 2가 항변해가지고, 항변하면서 마늘은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도시에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항변을 하면서 윗부분이 그냥 말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니까 항변이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통상적인 우리 수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기가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은 예전에 가로넣기 해가지고 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분의 1, 3분의 2 지점, 요렇게 가로넣기를 삐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근데 아직 문제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실은 차가 아직 문제에 안 나왔습니다. 실은 차는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5점짜리 문제 대비해서 차에 관한 부분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확량 조사 적기,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입니다. 직전이기 때문에 그 수확기 때 수확량 감소 조사를 하게 되고, 자, 조사 가능일 직전.
농지에 식재된 대다수의 신초가 일심 이엽의 형태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녹차밭에 많이 여행을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녹차밭은 항상 실은 사계절 다 푸릅니다. 잎도 항상 있어요. 있는데 어떤 잎만 사용하냐면 아주 초봄, 초봄에 저희가 이렇게 녹차나무가 있어요. 그죠? 녹차 이렇게 많이 있죠. 있지만 봄에 올라오는 이제 새싹만, 새잎만 녹차는 따게 됩니다. 따게 되는데 그 형태가 어떨 때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한 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일심, 이걸 하나의 심에 두 개의 잎이 있다고 해서 일심이엽이라고 하고요. 이걸 일심이엽 형태를 형성하고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크기란 것은 자, 신초장, 엽장, 엽폭 이런 말 썼어요. 제가 요거는 외우는 방법이 엽폭이 0.9죠. 그래서 0.9가 자, 초과할 수 없는 그 기준 일수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까지만 그 해차는 수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과목에서 배울 때 보장종기 기억나시죠? 차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입니다. 종료 시점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0.9 5월 10일. 그래서 0.9가 5월 10일만 되면, 우리가 보통 2판, 4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28, 48을 2판, 4판으로 해서 2판, 4판으로 팔짝 뛰더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팔짝 뛰더라. 이렇게 외워서, 그럼 신초장은 요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4.8이 되고요. 엽장. 요게 엽장이 되죠. 엽장. 네, if의 크기죠. 자, 엽장은 2.8이 되고요. 자, if 이렇게 있으면 엽폭 요거 있죠. if하고 if 사이의 폭, 엽폭을 0.9만큼 자랐을 때가 되는 거고요. 한번더 볼까요? 조사 가능일 직전이고 대다수의 차나무가 신초가 일심이엽의 형태를 띄어야 되고요. 영구가 올 10일만 되면 2판, 4판 팔짝 뛰더라. 신초장 4.8, 엽장 2.8, 엽폭 0.9, 다음에 수확년도는 5월 10일이고, 실은 엽장, 엽폭은 어떤 것은 우리 어모방송에서 엽폭은 이렇게 돼 엽장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이렇게 엽자로 쓰기도 하고 이 엽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섞어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이어진 데만 하나로 통일하고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신초장 4.8, 엽장 2.8, 엽폭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업방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두 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뒷부분에 있겠네요. 제가 업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한번 볼게요. 넘어가 버렸나요? 아, 없네요. 가져온 줄 알았더니 없네요. 업방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사 가능일 직전 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밭작물이 엽장은 업방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엽장일 때는 이 엽장이 맞고, 엽폭일 때는 어모방법서에는 엽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근데 어모방법서 똑같이 외우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외우시고, 아니면 한 방법으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고요. 양파의 그럼 비대가 종료된 시점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양파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되면, 우리 양파 이렇게 땅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잎들이 있어요. 수확기가 되면 이 잎들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우리 나무에서 쓰러지는 걸 도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근데 보통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 숲, 뭐야, 동물에서 암컷, 수컷을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그 식물에도 이제 수컷,
수컷이라 그냥 수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은 실은 안 썰어지고 꼿꼿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몇 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도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 도복이 됐을 때가 비대위 그 종료된 시점이 되겠죠. 요거 양파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양파 이렇게 결들이 있잖아요. 결들이 있으며 이 양파 결 하나당 요잎 하나래요. 이렇게 결 하나당 잎 하나, 결 하나당 잎 하나. 그래서 이 양파 이 결의 수와 잎의 개수는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잎이 무성하고 잘 자랐을 때 양파 밑에 아래 이 비대가 많이 더 커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파리가 풍성하고 자란 거 있을 수 밑에 종근도 커진다는 거예요. 자, 고구마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 역시도 비대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돼 있고요. 자, 고구마는 언제가 수확적기냐면 삽식 후이 120일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삽식이 뭐냐면 꺾꽂이입니다. 꺾꽂이. 고구마 통째로 안 심거든요. 안 심고 우리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고구마 집에서 물에서 키워 보셨죠? 키우면 이렇게 막잎 나잖아요. 그 줄기. 요 줄기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줄기 부분을 잘라서 이걸 탁 꺾어줘 옵니다. 땅에다. 그것을 삽식이라고 하거든요. 삽식 후 120일 이후 날짜, 요 수치도 다 외워요. 수치가 있는 것은 우리 업무 방법서에서 모두 외워야 됩니다. 수치를 제시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후에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가로늦게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가로늦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삽식 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잘못되게 적어놓고 바르게 고치시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정식 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삽식 후를 그죠? 자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이거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수염이 나왔는지 25일이 된지 근데 보통 이제 수염이 나오고 수염이 이제 갈변되어가는 시점이 25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자는 종류가 세 가지죠.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인데 각각 비대가 종료된 시점은 같은데 나오는 그 수확 적기 조사 적기는 달라요.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일로부터 봄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고요. 일찍 수확합니다. 왜? 봄이 따뜻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고랭지 감자는 아무래도 저 강원도 이쪽에서 재배하는 감자다 보니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파종일부터 110일 이후인데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95일 이후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세 부분, 세개 품목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콩의 수확적기인데요. 콩은 수확적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콩잎이 누렇게 변색을 합니다. 원래 콩잎이 안 익었을 때는 파래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데 이게 누렇게 변색이 되고 저콩 꼬투리가 80에서 90% 이상 이제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 책에는 보면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 되어 있으면서 고유의 성숙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황색입니다. 옆에 가로 이렇게 하고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성숙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냥 꼬투리의 8, 90% 이상이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라고 외우는 게더잘 외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후가 되더라. 이것도 실은 이렇게 꼬투리 이렇게 비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8, 90% 이걸 비우고 나올 수 있고 황색 이렇게 비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의 수확 적기는 양배추 부분은 이렇게 윗부분을 먹잖아요. 이렇게 그 아래 밑에 개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배추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막 잎이 다 퍼져 있다가 점점 더 결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져요. 이 가쪽에 있는 커다란 잎은 먹지 않고 이렇게 결구가 형성된 요 부분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가 수확량 조사 적기가 되고요. 수확량 조사 적기는 뒷부분에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품목별로 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었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었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중에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그 조사가 재파종 조사,
재정식 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품목별 조사 방법 네 가지를 오늘 알아보겠다는 거죠. 재파종 조사, 재정식 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입니다. 자, 한번 그럼 재파종 조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파종 조사는 저희가 1과목 때 아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상 품목은 마늘이 되고요.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가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기상청과 현지 방문을 통해서 약간의 다른 보험 가입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재파종 조사라든지 재정식 조사라든지 수확량 조사 시 피해 사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보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거는 과수도 마찬가지였죠. 자, 과수의 수확량 조사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 상태이고 과수라고 해서 과수 및 농지 상태 아닙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더라.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 나면 항상 제가 계약 원장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 면적을 1000을 들어놨는데 실제 가서 보니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800밖에 아니더라. 그럼 80%잖아요. 가입 면적이 차이 나는 게 20%가 되죠. 10% 이상이죠. 그때는 계약 원장을 변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 원장을 변경하면 바뀌는 상황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제대로 가입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해평가를 가기 전에 그 농협에서 처음에 보험을 인수할 때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기 전에 현지 조사를 간단 말이에요. 실은 그 현지 조사 때 실은 실제 경작 면적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다시 또 조사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중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이제 실은 그 농협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해요. 뭐 손해평가 인들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손해평가사들은 현지 조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심사할 때는 농협에서 가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다른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농협 인력들이 가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두번 조사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인수 조사 시할때 인수 조사 시에 인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 가는 거를 실은 손해평가사들이 하게 된다면 정말 손해평가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점차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실제 경작 면적과 보험 가입 면적의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되더라. 재파종 조사는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도 합니다. 저희가 그 논작물 배울 때 제대로 해놨다면 여기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논작물 조사할 때에도 제해가 붙는 것들은 항상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해항 제지파 조사할 때 배웠었잖아요. 전조사가 있었고 후조사가 있었어요. 전조사 때는 피해 면적을 조사했었고 후조사 때는 이항이 된 거, 안된거 면적, 그죠? 이항을 제대로 한 면적이 얼마만큼인지 파악을 했죠. 그래서 양이 전부 다 제대로 됐다면 피해 면적만큼 그 면적을 그대로 피해 면적으로 봐주는 거고 그죠? 만일에 전부 다 이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입 면적분에 피해 면적 마이너스 미이양 면적을 뺐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1차로 갔을 때는 이거는 면적이 아니죠. 파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종의 개념은 여기서 어떠냐면 마늘은 마늘 우리가 1과목 때 배웠었죠. 그 마늘의 인수 제한이 있었어요. 우리 마늘은 10알에 적어도 3만 주는 이상 출연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인수 제한이 그죠? 3만 주 미만일 경우에 인수 제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알에 3만 주라고 하면 10알에는 1000제곱미터잖아요. 1000제곱미터에 3만 주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1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만 주 나누기 1000 하면 되겠죠. 1제곱미터에는 그래도 최소 30개 정도는 출연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조사를 가는 거죠. 이제 신청하는 것도 재파종 조사를, 그죠? 하면 가서는 먼저 이제 출연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조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먼저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합니다. 이게 이 표본 구간 수 선정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우리 표본 구간 그 표본 주수 선정하고 그죠?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하고 표본 주수 선정하고 표본 주선그 산정하고 표본 주 선정하고 그다음에 착화수 세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하면 이것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수가 아니죠. 거기는 나무기 때문에 수였지만 여기는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는 것만 달라요. 실은 이제 표본 구간도 산정이라고 그때 저가전 종합위원체로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업무 방법서에는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가입 면적 규모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적정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제가 논작물의 표본 구간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암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죠. 앞머리 숫자 면적 단위 플러스 2였잖아요. 근데 밭작물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외운다면 정말 너무 좀 근간무도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수는 문제 조건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표본 구간수를 알고 싶으면 저 뒤에 별표 산식에 표본 구간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나면 실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조사 대상 면적이 1000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 구간이 몇 개인지 먼저 선정했어요. 만약에 여기 뭐 1000이면 3개가 필요하다면 3개 선정했어요. 3개가 나왔어. 3개가 나오고 나면 이 표본 구간을 선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다 할 건지. 자, 요거는 요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골고루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 방법과 품종을 고려해서 골고루 배치하더라. 요거는 우리가 논작물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재배 방법과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할 때, 표본 구간 선정할 때이 방법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앞부분들은 뭘로 해서 구분하는지 꼭 그거는 이제 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표본 구간 수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표본 구간에 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이 길이, 그죠? 이 길이를 잽니다. 이 길이를 재고, 요 길이 안에 출원이 몇 개가 됐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 구간이 길이는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느냐. 나오죠, 문제에. 식물체 8주의 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자, 일한, 그럼 뭐, 일한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밭이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흙을 막 도두어서 이렇게 작물이 심어진 부분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은 두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둑과 두둑 사이에는 빈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낮은 공간. 이걸 우리는 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랑. 제가 마우스로 글자 쓰는 게잘안 돼가지고요. 고랑이고. 자, 두둑과 고랑을 더한 이거를 우리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요거는 이랑 길이가 될 거고요. 두둑 고랑까지 합한 요 폭은 이랑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을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자, 이란 길이는 식물체 8주네요. 8개. 식물체가 몇개 있는 거? 여기 8개다. 마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길이를 잰다는 겁니다. 또는 1m라는 거예요. 둘다 가능합니다. 8주 이란 길이 또는 1m고요. 실은 나중에 수확량 조사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수확량 적기를 배웠던 것처럼 수확량 조사할 때도 이 표본 구간의 길이와 이랑폭을 다 조사합니다. 근데 거기는 대부분 다 5주의 이랑길이, 또 나머지 하나 다른 건 콩만 4주의 이랑길이거든요. 근데 마늘의 요 재파종 조사는 5주가 아니고 8주입니다. 마늘은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재파종 조사는 8주의 이랑길이고요. 나중에 마늘의 수확량 조사는 5주의 이랑길이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재파종 조사는 8주의 이랑길이. 나중에 수확량 조사할 때는 5주의 일한길이라는 거. 이 8주의 일한길이를 조사하고 일한폭도 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 출원이 몇개 됐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출원 주수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8주의 일한길이가 만일에 뭐 1.5라고 했어요. 그죠? 일한폭이 1이라고 했어요. 내 구간 수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놔두고, 8주의 일한 길이, 일한 폭에, 여기에 내 주수가 몇개 나왔어? 출원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만일에 구간 수까지 해서 다 통째로 그 수를 줬다고 하면 구간 수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체로 이 구간 전체에 출연 주수를 만일 문제를 줬다고 한다면 구간 수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것만큼이 출연됐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에 대한 것이 알고 싶은가요? 10R에 우리는 3만 주 이상이 출연돼야 되기 때문에 10R만큼에 해당되는 걸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뭐요? 1000 해주면 되는 거죠. 10R는 1000이라고 했잖아요. 1000 해주면 이게 10R에 얼마만큼 출연됐는지 출연 주수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3만 주 미만이었다고 하면 재파종 조사 이제 해가지고 재파종 하고 나면 재파종 보험금을 주는 거고, 만약에 이때 조사했는데 3만 주 이상이 넘었다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때는 몇 개가 출연했어? 라고 출연 주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2차 때는 2차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 출연이금 안 돼서 보험금을 신청했어요. 근데 보험금 어떨 때 주나요? 출연이 안 돼서 신청했는데 그걸 다시 파종을 해서 심어가지고 3만 주가 넘었어. 그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조사는 뭘 조사하냐? 파종 주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2차 때는 1차에 내가 그러면 10R에 18,000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13,000주 정도를 더 했어요. 파종을. 그러면 지금 3만 1000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3만 주 넘었죠? 그때는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출연 주수를 조사하고, 2차 조사 때는 앞에 표본 구간수 선정하고, 표본 구간 선정하고, 표본 길이, 뭐 이건 똑같아요. 1차하고 똑같은데, 마지막에 주수 조사하는 게 출연 주수가 아니라 파종 주수를 조사하더라는 거. 이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1차 조사는 출연 주수를 조사하더라. 2차 조사 때는 10R에 3만 주 이상 넘어갔는지 파종 주수를 조사하더라. 하게 되었고요. 보험금은 나중에 보험금 때 따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미리 한번 보자면 직업보험금은 저희가 1과목 때도 했기 때문에 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 되더라. 자, 재파종 고사 한번 볼게요. 8주 일한 길이에요. 그 직업처럼 8주에요. 일한 길이를 재고, 자 이게 두둑이에요. 두둑, 그죠? 이게 고랑이에요. 그럼 요거만큼이 두둑과 고랑을 합한 요것만큼 이랑 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랑 폭의 길이를 재고, 이랑 요 길이, 8주 이랑 길이를 재고, 또는 1m의 이랑 길이를 잰다는 거예요. 그 요거 안에 이것만큼이 들어있는 출연 주수를 센다는 거죠. 1차 때 출연 주수를 세고, 2차 때는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다 2차 때 이렇게 제대로 다 이제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요 8주의 이랑 길이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이랑 폭만큼 여기에 이제 출연 주수를 세는 거, 출연 이제 파종 주수를 세는 거죠. 그래갖고 3만 주가 넘어갔어 환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금 주는 거예요. 자, 피해 상태 사진 한번 보면 중간중간 비어 있는데 확대가 안돼 있어서 조금 표현 안 나기는 하죠. 그래도 정상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안, 이 부분은 새파랗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많이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도 많이 비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재파종 보험금 신청해 가지고 재파종 조사하고 보험금 이제 받는 거죠, 그죠? 만일 같은 경우는 그 종잣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붙는 보험금 중에서 마늘이 35%로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벼 재정식이 25%였죠. 양배추는 좀 그나마 싸서 20%였습니다. 그래서 재파종은 35%, 제2항은 25%, 재정식은 2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재파종 보험금 예를 한칸 들어보고 할까요? 자, 10R의 출연 주수가 3만 주 이하여 가지고, 이하이라고 하시는 함시는 안 되죠. 미만이어여 가지고, 미만이어서 3만 주 이상으로 재파 이하 이상은 같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3만 주 미만이어서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산출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더라. 이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주가 출연이어야 되는데, 자, 실제로 우리 3만 주 있어야 되는데 출연 주수가 몇 주야? 이렇게 해서 표준 출연 그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럼 요걸 구하는 게 관건이겠죠. 요걸 우리가 모르잖아. 출연 주수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출연 주수를 그냥 10R에 몇개 출연했어? 이렇게 쉽게 문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출연 주수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더라. 자, 전조사 때 피해 조사가 이랬어요. 표본 구간이 7개고 이랑 폭이 2개, 2m고 이랑 길이가 1m, 출연 주수가 210개더라. 그럼 후 조사를 했더니, 자, 출연 주수가 448개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재파종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표본 이랑 폭이 2m에 이랑 길이가 1인데 표본 구간 수가 7개더라. 여기에 몇 개가 출연 주수가 210개가 됐더라.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단위 면적당 출연 주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천을 하는 거죠.
10아르당 우리는 기준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자, 1500주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도 자꾸 산수를 틀려서 자꾸 210 나누기 14인가요? 아, 15 나오네요. 15,000주가 나왔어요. 15,000주가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겠죠. 448이라 하면 448 나누기 74, 14 했더니 32,000개가 출원됐다고 하네요. 그럼 32,000개 먼저 그가 이제 그 파종이 됐다고 하면 이건 제 파종 보험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출연 그 표준 출원 피해율만 구해 가지고 그건 보험금 산정해 주면 돼요. 그죠? 표준 출원 피해율이 3만 주 분의 3만 주 마이너스 15,000 주 했더니 0.5가 나왔어요. 그럼 재파종 보험금은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이라고 제시를 해줬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를 제가 가볍게 이제 조건만 들어서 예를 내놓은 거라서 지금 표준 출원율 구하는 것만 지금 예로 내놨어. 그죠? 1,000만 원에 0.35 곱하기 이제 표준 출연 피해율이 0.5%이기 때문에 0.5 하면 175만 원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금할 때한번더 예시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만 해당이 되더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을 때 재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일 거요. 항상 어떤 그 조사를 하든지 보상하는 제 여부는 심사를 하더라. 그 보상하는 제 여부의 심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가지고 하더라. 실제 경장 면적하고 10불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상 변경하더라. 자, 이것도 제가 묻는 거기 때문에 전조사와 후조사가 있습니다. 제이양 우리 제직바 생각하세요. 전조사 때뭐 했어요? 피해 면적 확인했어요. 똑같습니다.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후조사 때는 뭐요? 이거는 재정식이기 때문에 제이양 했을 때는 제이양 안한 면적 조사했어요. 그죠? 제이양 한거 조사해가지고 그럼 안한게 얼마인 거 해가지고 피해 면적을 계산했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재정식이기 때문에 재정식 안한 면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해 면적에서 재정식 안한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피해 면적은 최종치 피해 면적은 보험 가입 면적분에 우리 제일 처음에 1차 때 조사한 피해 면적에서 재정식 안한 면적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무엇이든지 판정 기준이 중요했어요.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작물이 고사되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 피해 면적이더라. 이 부분 업방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작물이 고사되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자, 후조사, 재정식 조사가 일부만 이루어져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빼더라. 그리고 우리가 제2항 재직파 조사할 때 전조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도 재정식 조사에서 전조사, 후조사가 있지만 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조사를 생략했다면 후조사 때 이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조사 때 경장 면적도 확인하고 피해 면적도 확인하고 지금 제그 한급 이제 이 만일에 전조사를 생략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피해 면적이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 제스키한테 사실 알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실제 경장 면적과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아무튼 재정식이 된걸 확인하면은 알수 있겠네요. 그죠? 재정식이 된걸 확인하면 피해 면적 재정식 안된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피해 면적에서 재정식 안된 거를 뺀게 전체 피해 면적이더라라는 거 알면 될것 같고 전조사는 생략할 수 있고 후조사 때 실제 경장 면적과 피해 면적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직업보험금은 재해 중에서 제일 싼게 양배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20%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고요. 조건들은 실은 이제 보험금 하면서 배울 건데 한번더 언급은 하고 갈게요. 자, 재정식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까 재파종 보험금은 그랬어요. 보상하는 그 손해로 그죠? 10아르에 3만 주 미만이 출연되어서 3만 주 이상을 나중에 재파종했을 경우에 주는 거였어요. 그럼 재정식은 어떨 때 주느냐?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야 됩니다. 뭐 자기 부담 비율을 자한번더 올려보세요. 우리 논작물 땐또 달랐어.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어땠어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조금씩 다릅니다.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게10% 아니에요. 각
각각의 지급 사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조건인지 지급되지 않는 조건인지 알수 있습니다. 재정식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는 거. 자, 면적 피해율은 보험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되고 후조사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분의 면적 피해 면적 마이너스 재정식 안한 면적을 빼야 된다고 했어요. 산출 시공 아 이거 20% 25% 아니네요. 20%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율이 되고 25%는 재양 재직파죠. 자, 조건을 한번 줄게요. 자, 조건은 보험 가입 금액 800만 원이라고 자기 부담이 20%라고 했네요. 실제 가입 면적하고 경정 면적은 6,000제곱미터. 피해 면적이 2,400인데 후조사를 갔더니 재정식 한 면적이 1,800이더라라고 했어요. 그럼 면적 피해율 어떻게 돼요? 원래는 내가 6,000인데 가입 면적이 피해 면적 처음에 조사했을 때 2,400이다. 원래는 이게 피해 면적이죠. 근데 재정식을 2,400다 했다고 하면 2,400 이게 그냥 피해 면적이에요. 근데 재정식을 1,800밖에 안 했어. 그럼 1,800밖에 안 하면 재정식 안한 면적이 600이에요. 그죠? 원래는 재정식 면적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원래 공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00에서 600을 뺀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하면 피해율이 0.3에서 30% 나오네요. 30%이 피해율이 30%이기 때문에 자, 자기 부담 비율 한번 보세요. 20%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을 넘어섰죠? 넘어섰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더라. 그래서 800만 원 곱하기 0.2 곱하기 0.3 했더니 48만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작불능 조사는 별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왜 계속 반복돼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사고 접수 조사 직후에 보상하는 제 여부, 그 조사 시기가 되고,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 아까 제가 그랬죠.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보고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하고, 실제 경작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 변경합니다. 자, 경작불능조사에 우리 조건이 있었죠. 줄수 있는 조건.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그죠? 계약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주더라. 자, 이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의 판단 기준은 뭐냐? 중요하겠죠? 식물체 피해율의 판단 기준은 내가 식물체를 수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확 가능 여부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식물지 피해율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내가 가입한 식물체 면적이나 수분에 피해 입은 수나 면적을 올려주면 되더라. 이게 65%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꼭 계약자가 신청해야 된다. 근데 계약자가 65% 이상인데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 또 들어가는 거죠. 또는 65% 미만이었어요. 그래도 수확량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피해율이 65% 미만일 경우, 65%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향후 이어져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 농지가 되는 겁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고요. 자, 이건 요시표는 없다고 했어요.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을 빼면 된다고 했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 조사입니다. 보상하는 재여부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이게 막 입이 착착 달라붙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는 기상청과 행지 방문을 통해서 그외 수확량이나 재양, 재직파, 뭐 재파종, 재정식 이런 거는 전부 그 보상하는 재여부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가지고 하더라. 그리고 표본 구간 할 때는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는 재배 방법 및 품종을 가지고 하더라. 자, 수확량 조사 적기는 실은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앞부분 아까 설명했었죠, 그죠? 다 달랐었죠? 마늘, 뭐 양파 다 달랐어요. 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데 워낙 많이 나오고 저희가 워낙 많이 업방을 이제 다독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수학불능 고사 면적하기, 자, 요거 면적을 왜 조사하냐면, 우리가 그 수학량 조사는 대부분 다 표본 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표본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유일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표본 조사도 가능하고 전수조사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본 구간 그 조사 대상 면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기본적인 수학량 그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고 했잖아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거, 기타미 면적을 곱했어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죠? 논작물에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게 작물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작물마다의 수확 적기도 알아야 되고, 수확을 어떻게 하는지, 밑에 그 표본 그 구간,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표본 구간 주 위에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각 아는 게 지금 수확량 조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수확 블록, 이제 이 밭작물에서는 수확 블록 면적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확 블록 면적 자체가 그냥 고사 면적입니다. 그래서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 조사 때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합니다. 이건 역시도 가입 면적 따라 하게 되고 별표 산식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조건에 제시를 해줍니다.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표본, 자, 이렇게 우리가 면적이 있으면 표본 구간 수가 뭐세 개다 하면 세 개를 선정했어요. 그럼 표본 구간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죠? 세개 구하고 이렇게 선정도 했죠. 그럼 이 면적을 먼저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 면적. 그리고 면적 위에, 면적에 올라가는 위에 중량을 알아야만 저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고 나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본 구간 면적분의 표본 구간의 수확량, 이렇게 하면 이게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변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로스율도 적용을 해줬고 함수율도 적용을 해줘서 이게 표본 구간의 유효한 중량이다라고 해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이란 말을 썼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 이제 그 밭작물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타 미 면적이 수확량을 구하는 기본 공식이고 이 산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작물별로 다르더라. 그 특성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관건은 이거죠. 이 수확량 구하는 게 이제 품목마다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오늘은 가볍게 전체를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확량은 작물 내에 있는 그 표본 구간에 있는 작물을 다 수확을 해요, 그죠? 수확을 해서 무게를 조사해야만 수확량 그알수 있겠잖아요. 그 무게를 조사하는데 무게 조사가 그냥 딱 저울에 올려갖고 무게만 조사하면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됐겠죠. 안 되는데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뭐 환산 계수를 적용하더라. 환산 계수가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마늘, 양파, 감자 같은 경우는 최대 지름이 있는데 그 최대 지름만큼 미만으로 했을 때는 몇 퍼센트의 피해로 보더라. 그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일찍 이제 우리가 수확기 이제 종기가 마늘 양파는 둘다 6월 30일까지잖아요. 근데 우리 마늘 양파 좀 일찍 수확해서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일찍 수확해서 내버리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일찍 수확하면 수확량이 많아요, 적어요? 수확량이 적어지죠, 당연히. 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 피해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보험금을 탈 때는 계약자가 유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 시기만큼 해서 요 적기에 수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요것만큼의 수확량이 될 건데 일찍 수확했기 때문에 요 수확량이 안 됐으라는 거잖아요. 이 마늘이나 양파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어떤 비대 추정 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큼 10일 먼저 수확했을 때는 나머지 뒤에 남은 10일만큼은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해서 원래 수확한 수확 그 일자의 수확량만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수확할 때 그때는 수확 적기의 잔여 일수에 곱해서 비대 지수를 추정해서 적용하더라.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지금은 보험금 산정하면서 자세히 나눈 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피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조사를 하는 데서 수확기 적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수확을 할때 이랑은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할 때그 면적의 이랑 길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정도는 이번 시간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세한 보험금 산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품목별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입니다. 자, 제가 전부 다 5주 일한 길이라고 했죠. 단, 만월에 재파전 보험금일 때는 8주였어요. 8주나 1m였어요. 하지만 수확량 조사, 보험금을 계산한 수확감소 보험금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다 5주의 일한 길이와 일한 폭을 조사하더라. 하나 특이한 거, 차예요. 차는 이렇게 우리 차 이렇게 그 두둑들 있죠. 이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조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수하게 많은 잎들이 달리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 잎 어떻게 다 세가지고 조사하겠어요? 못 셉니다. 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20cm에 해당되는 정사각형 이 규격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태를 두개 여기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새싹의 수를 세는 거예요. 새싹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기수학한 게 있다면 그 표가 나, 그 기수학은 기수학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개 수학했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수학한 거는 사실 무게가 얼마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기수학 무게 조사하는 거는 또 뒤에 또 보험금 할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규격태 안에 있는 거를 조사하더라고 해서 이 규격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면적을 하면 20cm니까 0.2가 되잖아요. 0.2 곱하기 0.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0.04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규격태는. 그래서 규격태를 사용하더라. 실은 이제 0.04 규격태를 두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본 구간 면적 구할 때는 0.04가 아니라 0.04를 두개 사용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08이 되겠죠. 보험금 할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차는 규격태 0.04, 20cm 곱하기 20cm 태를 가진 규격태를 사용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콩은 이렇게 저희가 그 파종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랑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두둑이 있고 이제 고랑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뿌리는 거 있죠. 칙칙칙칙 손으로 바로 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삼파라고 합니다. 바로바로 뿌려버리는 거. 삼파일 때는 몇주 이걸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규격의 원행 1m 이렇게 원행 1m면 어떤 거예요? 뭐 훌라후프 같은 거딱 1m짜리 통 던지면 되겠죠. 이렇게 통 던져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있는 양만큼을 수확하는 거고요. 전파는 자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심었어요. 전파를 했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네 주의 일한 길이를 세고 일랑폭 그 두둑하고 이제 고랑 요 일랑폭을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누지나요? 일한 길이는 전부 수확량 조사할 때는 5주예요. 5주. 5주의 일한 길이와 일랑폭이고 콩은 글자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이란 길이 하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 길이가 4주더라. 그리고 콩은 그렇고요. 차는 독특하게 규격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20cm 곱하기 20cm 규격태이기 때문에 0.04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차 특이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차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차는 규격태 사용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수학 적기도 특이해요. 근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거든요. 기본 이해만 해버리면 보험 공부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차를 좀꼭잘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은 제가 제일 그 앞에 설명했는데 업방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업방대로 이제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 봤어요. 자,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입니다. 수확량 조사 방법인데 양파부터 한번 볼까요? 양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파가 있으면 요 종고분에서 5cm 부분만큼 절단한다는 거예요. 요 줄기까지 해서 5cm. 처음에는 줄 자르 가지고 재겠죠? 재가지고 요 정도면 다음부터는 대충 요 정도겠다고 통통통통 다 자르면 되겠어요. 자르면 되고 제가 최대 지름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그죠? 지름이죠, 내 지름. 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파는 그 최대 지름이 몇 cm냐면 6cm입니다. 6cm 만약에 미만이 됐다 하면 그걸 이제 피해로 인정을 하는데 6cm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피해율을 80% 피해, 100% 피해로 나눕니다. 그래서 80% 피해는 우리는 지금 수확량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율을 구할 때는 0.8을 곱하지만 수확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0.1을 곱해서 자기 수를 곱하겠죠. 그럼 100%는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죠? 그럼 0.2 부분만, 그죠? 내 수확량으로 100은 0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고, 이것처럼 최대 지름을 사용하는 거는 세개 품목이 있습니다.
양파는 6cm입니다. 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양파는. 자, 마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늘은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난지형 마늘이 있고, 한지형 마늘이 있습니다. 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마늘이 있고요. 조금 추운 곳에서 자라는 마늘이 있어요. 자, 난지형 마늘은 요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는 거고요. 한지형 마늘은 우리 아주 유명한 한지형 마늘 있죠. 우리 의성 마늘 있잖아요. 경북 의성. 의성에서 재배하는 마늘, 의성 마늘들이 다 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은 따뜻한 데 자라기 때문에 좀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름이 3.5cm. 한지형 마늘은 좀더 추운 곳에 자라기 때문에 최대 지름이 2cm가 됩니다. 그럼 최대 지름 마늘 배웠어요. 또 최대 지름 있는 거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최대 지름이 양파보다 감자가 더 작잖아요. 물론 큰 것도 있죠. 작기 때문에 감자는 5cm입니다. 5cm 미만인 거는 피해 정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마늘하고 양파는 피해 정도를 80, 100으로 합니다. 구분하는데 감자는 50%로 구분해요. 그게 달라요. 근데 50%로 구분하는 건또 뭐가 있냐면 고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 양파를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고요. 고구마, 감자를 이렇게 묶어서 공부합니다. 자, 마늘하고 양파는 비대추정지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있었고, 피해 그 인정 그거 퍼센트가 80에서 100%라는 게 달라요. 그죠? 자, 고구마하고 감자는 피해 정도를 50%로 구분하더라라는 게 되겠어요. 자, 양파는 종구 윗부분 5cm를 절단하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좀더 작게 3cm 절단합니다. 윗부분이에요. 3cm. 자, 최대 지름이 마늘은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3.5cm로 구분하더라라고 했어요. 80, 100 마늘 양파, 50% 고구마 감자입니다. 아, 고구마 좀더 자세히 볼게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자, 정상 고구마와 50%용 고구마를 구분하는데 또한 가지 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우리 고구마 삶아 먹을 때 우리 주먹보다 조금 작은 거 그런 거 삶아 먹잖아요. 그죠? 식당에서는 아주 조그만 고구마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하품이죠. 자, 적당한 고구마는 엄청 크다고 해서 좋은 고구마 아니죠. 우리가 큰 고구마들 보통 우리 명절에 우리 이번 명절처럼 튀김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객은 중량이 400g 이상은 상품 고구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해 정도를 50%로 보는 겁니다. 자, 50%. 그러면 이제 고구마는 최대 지름이 아니에요. 정상 고구마하고 그죠? 객은이 400g 이상인 고구마. 그죠? 고구마는 50%로 보더라. 피해 정도를 50%. 그럼 수확도 50%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최대 지름이 5cm라고 했죠? 자,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 50%를 조사하더라. 요거 감자는 피해 정도가 100하고 50두 개로 나눠지는 거라 했어요. 자, 그리고 감자는 하나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외울 게 많죠. 여기는 별거 아닌 표지만 외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하는 건 제가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난뒤 먼저를 이해를 하고 필히 감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수확량 조사 방법도 외워야 되고 표본 구간별 면적 조사하는 그 일환 길이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안개가 바탕되지 않으면 산소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안개가 되고 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개 꼭 하셔야 돼요. 자, 감자는 고랭지 재배 감자일 경우만 다른데요. 고랭지 재배 감자는 규격이 있어요.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데 그 규격이 50에서 250g입니다. 자, 80에서 80보다 작거나 250g을 넘어가는 거는 규격 이외의 감자잖아요. 그 이외의 감자들은 실제 무게의 80%를 조사 무게로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50g짜리가 5개 있었다라고 하면 5 곱하기 80%만 무게 조사를 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0.8을 곱해줘서 수확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옥수수입니다. 자, 옥수수는 뭐 다른 작물과 아주 다릅니다. 다른 작물은 모두 우리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에서 갑피자라는 공식을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유일하게 옥수수만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지? 이십죠? 그죠? 옥수수는 우리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따잖아요. 요 길이 있죠? 이 길이를 가지고 옥수수를 조사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착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립장의 길이가 17cm 이상이더라. 그죠? 자, 그때는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자, 이거는 그 피해율로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실은 0이 되는 겁니다. 피해율이. 그리고 자, 15 이상에서 10cm 미만일 경우는 피해율이 0.5, 50%가 되는 거예요. 15 미만일 경우는 피해율이 100%가 되기 때문에 지수로 1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수확량을 가지고 그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수확량을 구해갖고 미분산 감소량 구하고 그래서 그럼 평수 미평 이렇게 피해율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데요. 옥수수는 피해율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고 그건 역시도 자세하게 보험금을 산정할 때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차는 앞부분 설명드렸죠? 20 곱하기 20 규격태를 사용해가지고 그 규격탄에 있는 수확이 만료된 색사수를 세고, 그죠? 남아있는 색사수를 이제 남아있는 색사수는 따야 되겠죠, 그죠? 수확이 완료된 게몇 개인지 이제 딱딱 그 완료된 거딱 표시 날거 아니에요? 수확된 부분 똑딱 딴 부분 표현합니다. 그게 몇 개인지를 세고, 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따야 수확량 조사를 할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따고, 따면 이제 개수도 세고, 그 무게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수화간 색삭수까지 무게를 환산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보험금 산정할 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유일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콩이라고 했고요. 표본조사도 되고 전수조사도 되는 게 콩이에요. 콩은 표본조사할 때는 함수율을 3회 측정합니다. 우리 그 벼도 전부 다 3회 측정했죠, 함수율. 근데 전수조사할 때는 10회 측정해서 10회 평균입니다. 지금은 표본조사기 때문에 3회 평균 조사하더라. 꼬투리 제거하고 종실 무게 재요, 콩도. 꼬투리 제거하고 콩 종실 무게도 재고 함수율도 조사하더라.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전고유 이쪽 윗부분을 절단했어요. 자, 양배추는 요걸 쓰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거에서 뿌리 부분 절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깥 넓은 요 외피부, 외엽두개는 제거를 하고요. 안에 결구가 형성된 부분만 이제 재는 거죠. 그죠? 수확량. 자, 근데 양배추도 80% 100%네요. 그럼 80% 100%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고구마, 감자, 양배추는 80%,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양파, 마늘, 양배추는 80% 100%의 NPL을 구분하고, 고구마, 감자는 50% 100%의 NPL을 구분했어요. 그죠? 근데 또 양배추의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품목마다 특이한 게 전부 다 있어서 제가 죄송해요. 자, 뿌리를 제거했어요. 양배추의 80% 피해형은 우리가 적가전종합위험 할 때도 배웠고 계속해서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 했을 때 피해 구성률 조사를 했어요. 피해 구성률 어떻게 했어요? 1, 100%일 때는, 그죠? 0일 때는 0이죠. 이제 아예 피해가 없는 거,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건 0이었어요. 그죠? 50% 피해형은 일반 시장에 출하를 했을 때 일반 가격보다는 50%의 가격만 품질이 예상되는 가격 하락이 50%의 품질 가격이 하락되는 그 품질 과실이 50%였어요. 80% 같은 경우는 가공 공장이 납품 가능한데 일반 시장은 출하 불가능한 거. 100%는 가공 공장도 안 되고 일반 시장 출하도 불가능한 게 100%였어요. 근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섞어 놨어요. 일반 시장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 하락이 되거나 일반 출하도 불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 출하니까 50% 80%다둘 다가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과일하고 다르더라, 양배추는. 50%에 80%면 둘다 80%에 해당되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0% 100%로 구분해서 무게를 조사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 피해율 조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0.8 넣으면 0.8 곱하기 피해율은 그렇잖아요. 자기 무게지만 지금은 수확량이기 때문에 피해율이 0.8이라고 한다면 내 수확량 할 때는 0.2 곱하기 내 수확 개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냥 이거를 이제 배울 때는 전혀 헷갈리지 않죠. 근데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우리가 피해율 워낙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0.8 이렇게 돼 있으면 0.8 곱하기 수를 이렇게 막 곱해버리는 게저그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을 구할 때는 피해율이 80%라고 한다면 수확량이기 때문에 0.2 곱하기 개수를 하더라라는 것 정도만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럴 게 너무 많죠. 수확 적기가 언제인지도 꼭 외우셔야 되고, 비대가 종료된 시점, 뭐 도복이 완료된 시점, 삽시기일부터 며칠, 파종일로부터 며칠,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표본 구간의 면적 조사는 이란 길이가 몇이고, 뭐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지금처럼 표본 구간별에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외워야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먼저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업방 가지고 책딱 펴놓고 이 표에 딱 나와 있는 단락 부분은 꼭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수조사 하는 거 유일하게 콩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수조사는 기계로 탈곡하는 것만 전수조사가 돼요. 우리 벼도 그랬잖아요. 기계 수확하는 것만 됐었죠.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 농지인지 아닌 농지인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기계 수확을 안 했다고 한다면 수확 직전에 이제 확인된 농지가 자른 그 작물 상태가 그 탈곡기 돌아가기 전에 딱그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 상태 사진을 찍고 그걸 다시 기계 탈곡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네, 종실의 중량을 조사하고 함수율을 조사하는데 종실의 중량 꼬투리 뺏기고 안에 종실 무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율도 10회 조사한다고 했어요. 이 종실의 무게를 조사할 때 포대가 몇 포대 조사하느냐. 그이 포대가 있을 거예요. 기본 포대. 그 포대는 10포대 이상 포대를 선출하더라. 그래갖고 이 10포대 만일에 해가지고 이 10포대의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평균을 구하면 이제 한 포대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그 농지에 있는 전체 포대수를 곱하면 내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조사하고 콩은 함수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함수율이 있는 거 기준 함수율 매, 콩, 찰, 밀 15, 14, 13% 외웠어요? 콩은 14%가 기준 함수율이고요. 그래서 조사 함수율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함수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 들어가는 것은 별하고 같습니다. 대신 전수조사는 10회 조사에서 평균값을 내더라. 근데 그 10회 조사하는 거를 한 포대 안에 있는 거 이거 10회 조사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 포대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함수율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뭐 평수 미평에서 PAU 구하려고 하면 미보상 비율 조사는 다 하잖아요. 모든 조사 시에 동일하게 미보상 비율은 조사하더라. 그리고 미보상 비율도 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미보상 비율 표가 저 업무 그 방법서 저 뒤에 별표 산식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 부분은 보험금 산출할 때 미부상 비율에 대한 상세 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그 밭작물의 그 품목이 어떤 게 있고, 조사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조사 방법, 조사는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수확 적기는 어떤 데가 수확 적기고, 수확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리고 표본 구간 면적은 어떻게 구하더라. 라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죠? 그 부분들 오늘 꼭 영상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영상 한번더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시고요. 업무 방법서 별표, 그 표를 펴놓고 암기하는 시간 가져주시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 암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보험금 산출이 어려워져요. 기본적으로, 아, 수확을 어떻게 하지? 수확은 어떤 때 하지? 이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보험금을 구할 때, 아, 그래서 보험금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보험금 산식만 외운다고 보험금이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산식만 외워가지고 보험금을 구하면요. 문제를, 조금 응용 문제를 내서 문제를 다르게 내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씩 지금 응용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